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5월 30일 우크라이나의 자카르파치아 도시에 어느 주민이 찍은 영상입니다. 무슨 교회 행사장인데 이곳에 징병 징집원들이 대거 모여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던 남자들은 나중에 모두 징병 대기사로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처럼 전쟁을 반대하고 총을 들 수 없고 평화를 숭배하는 어느 종교단체의 모임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야외 교회 행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참가한 남자 교인들은 모두 징집센터로 연행되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찬송가 등을 부르면서 즐겁게 징집센터에서 인적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며칠 내에 전선으로 끌려갈 것이 분명합니다. 곧 전선에 보내질 운명인데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모여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징병사무실에서 자신들은 종교인으로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며 종교 이론에 따라 총을 들 수 없다고 종교 신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전선에 차출될 겁니다. 이들은 과연 전선에서 어떠한 운명이 될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영상은 어제 젤렌스키가 어느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미국은 루저 대통령을 원하는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급속히 종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푸틴과는 어떤 조건으로 전쟁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 나는 알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세계 평화를 위한 모든 것은 멈추게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여기에서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트럼프는 말하였다. 이제 그 어떤 개런티도 우크라이나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 푸틴은 그의 의지대로 앞으로 더 나갈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떤 대통령이 미국에서 되어야 하는가? 라고 간접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정말 홍해 해협 봉쇄로 급속히 각광받고 있는 북극 항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는 최근 러시아가 개설하여 운항 중에 있는데 기존 스웨즈 운하 항로보다 8,000km 이상 항로를 단축하고 있어서 최근 후티군의 홍해 해협 봉쇄에 따른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바티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솔방울 조각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느 방송사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방울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는 동물들의 조각상이 여러 개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파는 나이 먹은 바이든이 휠체어에 탄 채로 그리고 트럼프는 교도관의 호송 속에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가 열릴 것이라는 풍자사파입니다. 이 영상은 6월 1일 새벽 네발의 킨잘 미사일이 드네프로 열평화발전소를 정밀 타격하여 완파되는 영상입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력설비와 열평화발전소에 러시아군은 또다시 대대적인 전면 공습과 포격을 단행했습니다. 이 영상은 하리코프 전선에서 치열한 진지전 전투 장면입니다. 이 참호 안에서는 네덜란드 정복을 입은 우크라이나 용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생한 전투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비극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단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칠라빈스크에서 술 취한 러시아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3층에서 다이빙하여 집 입구에 있는 벤치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온몸이 떨어지며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텐데도 그냥 옷을 털털 털고는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